그렇지.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오케이. 어휴. 자, 계속해서 이동해보자. 아슬아슬하네요. 어, 임마. 어딨어, 이씨. 하지만 저는 훌륭한 생존 젖 뭔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먼저 타고 올라가서 적들을 잡아보죠. 어렵지 않아요. 쉽고 재밌어요. 아, 재밌지 아주 그냥. 야! 가자마자 그냥 아주 순식간에 썰리네. 후, 그나마 여기서 시작해서 다행이다. 정말 우리나라 밀덕들이 참 대단해. 자부심이 진짜 센 것 같아. 30분마다 한 번씩 방송 좀 집중해달라고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네, 자신의 지식을 남한테 설파해. 어디 설교하러 다니세요? 무슨, 난 전도사인 줄 알았어. 밀리터리 전도사. 진짜 그런다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자, 먹어. 그렇지. 자,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사살 살살 갈궈준다. 오, 야,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자, 한 번 더. 자, 여기. 지금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말할때 쓰는 거 하는 거 들어보면은 내가 진짜 무슨 대부흥에 온 줄 거, 그러니까 부흥성에 온 거 같은 기분이 들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와, 야, 오, 깜짝이야. 미쳐가지고 정말 미친 거지 이건. 자,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놈들, 그 놈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열렸나, 길이? 좋았어. 관중 처리반님, 별 수상한 게 고마워요. 자, 계속해서 이동해보자. 그렇지. 자, 다음. 아,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야, 고개를 못 들겠네, 이거. 자, 저걸 잡아줘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건, 자, 이쪽으로 가서. 자, 이거. 자, 뭘 하는 게 좋을까? 자, 이거를 이걸로 바꾸는 게. 헬기 잡을 땐 이게 짜세죠? 아유, 왜. 슛! 그렇지. 깔끔하게 잘 아작낼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끝났냐? 또 오니? 자. 오케이. 어, 깔끔했어.
이게 그냥 짜세지. 지금 한 두 마리 남았나? 사살하고. 아, 이제 새벽 되니까 나도 말이 없어지는. 이런 아주 아름답고 거지 같은 상황. 좋아, 갑판 확보 완료. 자, 이제 게리스 남장을 찾아보자. 자, 게리스 남장은 이제 제 겁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보자. 아, 역시 새벽 되니까 슬슬 목 상태가 안 좋아지네. 아, 그나마 허리가 덜 아파가지고 의자 바꾸니까 그건 좋네요. 자, 열어보자. 어? 이런, 이쪽인가? 자, 계속해서 이동해보자. 자, 여긴 것 같은데. 가보자. 자, 저기는. 오! 저! 잠깐만! 핵이잖아! 얘 죽은 거 아니었어? 살아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연성. 이런 진 309상 클론 무장 같은 게. 야,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다. 이건 좋은데. 이건 좋은데. 그게 밝혀지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 뭔가 하나도 감격적이지가 않아. 그래픽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고 따로 시나리오 작가 살 돈이 없었나? 투자할 돈이? 왜 이렇게 이야기가 평면적이지? 자, 계속해서 이동해보자. 함장님 어딨어? 자, 이거야. 자, 한 번 더. 그렇지. 아, 야. 아, 미안, 나 이거 있어. 몰랐지? 이런 것도 있어. 몰랐지? 그래, 몰랐을 거야. 오케이, 완료. 사실 코롭이 잘 된 것도 처음에 뭐랄까 좀 그런 것 때문인데, 싱글이 재밌어서였는데. 모던 어페어 1이 나왔을 때 그 충격, 그걸 생각하면 조금 아쉽죠. 충분히 그래픽도 좋고 시나리오도 잘 뽑을 수 있는데, EA가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놀림받아도 설마 진짜 중소기업은 아니잖아. 좋아, 완료. 자, 여기야. 들어가보자. 저기야, 됐어, 왔어, 왔어. Easy, you have been unconscious for several days. You shouldn't even be speaking. My voice is my weapon. 저째가 진재죠? 제가 무슨 약간 일종의 지도자 같은 역할인 것 같은데. 어, 중국군이 들어왔어. 아, 여기까지 왔네요. 위험한데 이거. Search and destroy. Then they have to see me. Know that I still breathe. 이런. They will forget their mission and lay down their arms. So we let them in and see what happens. 아, 나 왜 이 간호사 누나 보고 있지? 미안, 카톡 좀 보내라고. 물론 이 시간에 나에게 카톡을 하는 여자는 한 명도 아니, 남자는 아니,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싶었어. 희망이란 게 있으니까 나의 마음 속엔. 내 진탕?
I am invisible. I am dead already. We all. 아 있잖아. 그 루루앱이라고 비디오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유행어가 EA는 중소기업, 존 카믹은 286의 말자. 네. 진짜 중소기업은 아니죠. 엄청 큰 퍼블리셔인데. 자, 문을 열어보자. 에짜! 진짜! 형디. 드립이에요, 드립. 네. 이의 규모가 얼마나 큰데. 매든만으로도 벌어들이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매든 시리즈만으로. 네, 안녕하세요. 이제 좀 아, 2시 넘어가니까 진짜 감기 기운이. 원래 약간 감기 기운 있으면 새벽 2시, 1~2시 때가 제일 심하잖아. 확실히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머리 좀 어지럽기 시작하고. 아!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설마. 잠깐, 중국군이 이걸 발견했는데 이 남자가 살아있는 걸? 그래, 우리를 묻어버릴 생각이야. No shortage of C4, but what the hell are we gonna do with that? Give me a rib and all the goddamn C4 you got. 자, 보트와 남은 C4를 모두 나한테 주래. We are absolutely, sir. 자, 한번. All right, pack. Show 'em. 가보자고. Ricker, Irish, come with me. Hannah, are you sure about this? 진지해. 네 신체 건강. Godspeed. 자, 가보자. Listen up. I want a rib loaded with C4, hooked up and ready to go now. 더 빠르게 진행해 보자. 제가 말이 좀 줄어도 좀 양해해 주세요. 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감기 기운도 있고 아직. 자, 게임에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자, 신념과 결혼. 뭔 개소리야 너. 말 안 하게 만들 수가 없구만.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가보자. 자, 밟습니다. 나는 컴퓨터랑 방송 장비가 워낙에 열을 많이 뿜으니까 그러니까 춥진 않아요, 방이. 켜놓고 있으면. 방송할 때는 오히려 더워가지고. 자, 가보자. 자, 빠르게 전진하자. 자, 전속력으로 달려. 그래, 전속력으로 달릴 땐 이게 빠질 수가 없지. 자, 새벽을 깨우는, 그래요, 의외의 부금. 여러분들 자지 마세요. 엔딩은 봐야죠. 엔딩은 봐야죠. 쯔야, 뭐야, 엄청 많이 남았구만. 뭘 거의 나와.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걸 내가 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운전만 해. 여기서도 굳이 이거라기보다는 그 레커가 총을 들었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나름 그래도 마지막 미션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야, 불. 좋아, 저기야. 다 부셔버리겠어. 아! 이런. I'm fine, thank you, and you? 몇 번이나 말해. 노멀로 한번, 보통 난이도로 한번 하고 이제 어려움 난이도로 클리어하는 거죠. 야, 어려움 난이도로 했는데 5시간 못 된 거면 진짜 잘했다. 처음 했을 때 6시간 반 걸렸던 것 같은데. 노멀로. 오늘 성적 괜찮은데? 그렇죠? 엄청 괜찮네.
Don't worry. They're pretty secure. Yeah, right. 먹을 짓을 했겠죠, 뭐. I feel so much better. 아니면 뭐 그리고 굳이 블랙에 신경 쓸 필요 있어요, 그냥 계속 보면은 보는 거고 말면 마는 거잖아. 자, 올라갔어. 자, 이거 C4로 이벨을 박살, 납작하게 박살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굳이 내 방송 계속 보고 싶으면 굳이 본캐가 아니어도 상관없잖아. 심리적인 건가? 자, 일단 이 두 개 중에, 자, 안 터졌어. 이런 제기라. 자, 둘 중, 뭐 잠깐만. 내려가야 된다고? 자, 한 사람만 가면 된다고. 자, 둘 중 누굴 선택하나? 자, 첫 회차 때는 한나를 선택했었죠? 노멀로 했을 때, 보통으로 플레이했을 때는 한나를 선택을 했었는데. 한나를 선택한다. 아이리쉬를 선택한다. 한나, 아이리쉬. 자, 보통 난이도로 할 때는 한나를 선택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흑형을 뿅. 자, 미안해. 이것만 알아도 널 사랑했다는 것. 자, 미안해.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누른다. 미안하지만 망설임 따윈 없다. 왜냐면 나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니까. 야, 멋대로 죽이네. 자, 그래도 사망이라고는 안 하고 실종이라고 하네. 실종. 혹시 알아, 후속작에 또 나올지? 디마처럼. 자, 이렇게 해서 배틀필드 4 어려움 난이도 4시간 45분 만에 클리어했네요.